네, 오늘의 시그널은 DR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아쉽게 퇴장을 하게 됐고요. 아직은 뭐 남아있지만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떻게 보면은 남긴 유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K 그 치과 의료기기 쪽에 어떤 우리나라 K 임플란트 쪽에 아주 그 강한 능력을 발휘를 하고 발자취를 남기고 나간 다음에 아직 나가진 않았는데 지금 이 급등을 하고 이제 이 19만 원이 공개 매수 가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머물렀죠, 제자리에. 그러면서 이제 덴티움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덴티움이 그 틈을 타서 2위이자 중국의 VBP 그 정책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죠.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는 가격이 변동이 없으니 덴티움으로 수급이 다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죠. 그다음에 K 그 치과 의료기기 쪽이 강세를 띄고 주가가 이렇게 좋으니까. 그다음에 간 게 레이입니다. 덴티움이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시작. 레이가 고점을 돌파했어요. 지금 2021년도 고점인 35,000원을 돌파해서 2020년도 4월 달에 4만 원 가까이를 찍고 일단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지금 그 고점 그 부분에 종가가 다시 걸려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레이가 또 한 번 갔다 왔다. 그다음에 이제 좀 작은 종목들 있죠. 레이언스라던가 그리고 지금 오늘 하는 DR택 같은 거 지금 보면은 오랫동안 밑바닥을 긁으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조금 머리를 드는 모습들이 DR택도 그렇고 레이언스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오스템 임플란트는 퇴장했지만 오스템 임플란트가 남겨놓은 그 K의료기기의 성장을 결국에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상장회사로서 투자를 못하니 나머지 상장회사들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수급을 다 나눠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국내 최초이자 세계 다섯 번째로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를 개발한 성공한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텍터니까 진단 시스템, 영상 진단 분야에 당연히 강점이 있고 특히 의료 쪽에서는 유방암 진단 시스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이디아라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용 디텍터로는 익스트림 플렉스. 그러니까 의료용과 산업용에 다 내놓으라 하는 지금 라인업이 구축되어 있고 이것을 신사업에 대한 실적이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지금 DR택의 능력은 바로 이거예요. 엑스레이에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 얼마 전에 또 연구 결과 하나 그 나왔던데 뭐 청소년기에 CT를 뭐 네 번 이상 찍은 환자는 나중에 무슨 뭐 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 그때 댓글에 다 달렸죠. 청소년기에 CT를 네 번 정도 찍을 사람이라면 원래 아픈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구 결과의 어떤 그 표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쨌든 그 CT든 엑스레이든 가장 우려로 하는 게 그 방사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선량으로 하는 게 좋겠죠. 이 지금 DR택은 저선량으로 높은 명암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 방사선에 그 량이 많이 배출이 되냐면 정확히 찍기 위해서는 방사선이 많이 배출이 돼야 돼요. 근데 저선량으로 높은 명암비를 낼 수 있으면 방사선의 노출이 덜 되면서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 기술력 때문에 DR택의 엑스레이가 유방암 진단 시스템 이 아이디어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동영상 디텍터 만모 엑스레이 여기 영상 진단 제품에다가 이제 뭐 이런 것도 다 나오죠. 딥러닝 인공지능을 탑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딥러닝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혹시나 유방암의 권위자라고 하더라도 혹시 못 잡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알아갖고 딥러닝을 해가지고 깊이 공부를 해갖고 분석을 한 다음에 유방암 확률이 높은 환자의 병변을 찾아내줘요. 거기다가 미세 병변 검출 능력을 강화한 트루브 아트 기술 이것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엑스레이에다가 각종 장치와 시스템과 인공지능을 결합시켜가지고 좀 더 똑같은 환자에게 똑같은 걸로 찍었는데 훨씬 더 검출을 잘 할 수 있게 네. 이런 쪽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의 숨은 고수이고요. 이 의료기기 업체의 어떤 그 파이를 나눠 갖는다는 측면에서 이 밑바닥을 긁고 있는 업체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DR택 엑스레이 개발 업체인데요.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레이언스도 마찬가지고 DR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밑바닥을 아주 그냥 쭉쭉쭉 긁으면서 차트가 안 나와서 한번 다시 켜볼게요. 네. 네. 송출이 안 되네요. 자, 디알텍의 차트 아까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밑바닥을 이렇게 긁으면서 가마솥을 긁듯이 올라오고 있죠. 이동평균선들, 장기이동평균선들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에 공략하면은 가장 수익이 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드린 덴티움 같이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된 게 안정적이긴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이제 중소규모의 이런 중소기업들의 주가가 밑바닥을 긁고 올라오려는 모습이 보이니 아까 전에 그 K의료기기의 그 측면에서 수급이 결국에는 나눠진다고 하면 오스테 임플란트가 비상장회사로 가면 비상장회사에 투자할 바에는 상장회사로 투자할 테니까 여기 찾는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네. 그런 수급을 한번 기대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여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디알텍 지금 기술적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